안녕하세요. 웅짱 TV의 웅짱 미호 와까 마리입니다. 久しぶりやからね。フルメンバー集まったんですけど、マジで3ヶ月ぶりって感じの、なんか後負けじゃないんでね。<笑><笑>本当にいろんな事情が、ここが体調、ホンマの事情ここで言います。<笑><笑>ゲーム出すわ。<笑>じゃあまたね、映画を見ていき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、今日2本の中で2本目は俺も見てないやつ。うん、を選んで、1本目今見るやつは本当にうんちゃん TV 登録者さんたちのご要望がめちゃめちゃ初期から。初期から。なんやけど、日本で配信してるところが今までなくて、なかったけど、最近見つけて。へえ。なので、もうやっとね、やっとこれ見るっていう感じになりました。今から見る映画のタイトルは、太鼓判人選。でございます。甘い人生っていうタイトルでございます。あ、そうなんや。日本語のタイトルもその甘い人生、ちょっと昔目の映画ではあるけど、韓国で非常にまあ有名でみんな好きな映画って感じのやつなんで、だからおすすめがね本当に多かった。うん、みおも見たことないし、俺だけやな。でも俺も言ってその当時1回ぐらいしか、っていう感じやな。なので俺も本当に久々の映画でございます。じゃあ今から太鼓判人選見ていきましょう。はい。パラメイディジョリフィナリのナムカジルパラボイナ。聞こえない。何カジが動くのか。ナムカジが動くのか。もうさすがに声でわかる。ナムカジ。おお。パラムとアニメ。お声わかるっていいね。甘い人生やな。 詳細とか全然覚えてないわ。若いな。めっちゃ若い。でも前見たその JSA。うん。よりは後の作品。あ、そうなんや。죄송합니다。4週間に끝났습니다。3週동안모두자리에서일어서서나가주십시오。하나、둘、셋。うんじゃいせっちゃ。みんな向かうな。 全然 아무 나이에 맘 안 그럼 영어 마치겠습니다. 야바이 야바이. 무슨 야, 이리한 거 맞아. 남아야 뭐 그거 진짜 잘 안 나와. 존나 애가 이해해. 야, 어머로이야. 설마, 설마. 내가 오늘 널 특별히 보자고 한 것은 내일부터 내가 3일 정도 샹하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뭐 하나 부탁할 게 있어. 그게 말이야, 내가 실은 젊은 애인이 하나 있어. 나 같은 사람이랑은 다르지, 종이 달라. 얘가 무슨 반응이 없어. 아, 축하드립니다. 됐다. 네가 3일만 그 애를 감시해라. 말이 감시라는 거고 좀 돌봐주란 거지. 진짜 남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놈이 괴롭히는 건지. 걔들 관계가 그런 거 같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네가 알아서 처치를 해. 들어가십시오. 애인 있어? 없습니다. 사랑해 본 적 있어? 없어. 그래서 너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거야? 그래서 널 좋아하는 거야, 인마? 야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또 왔어, 또. 어? 야, 나 몰라. 네가 알아서 해. 여보세요, 김 실장입니다. 하실 말씀 있으면 직접 와서 하시고 전화 끊읍시다. 네, 알아서 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끊어버렸어. 어? 얘기 없이. 어, 어디야? 웃어? 나 봐봐. 봐봐, 봐봐. 전화기 전화기 한번. 번호를 돌려야 신호가 떨어질 거다 하냐. 삼성이 무성이한테 전화해. 사장님이
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? 설마요? 진짜인데? 엄마하고 되게 그런 것 같아. 와갔다. 아저씨 해결사죠. 와갔다. 오늘 혼자 밥 먹기 싫었는데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요. 그리고 잠깐 구경하시려면 저쪽 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. 네, 고마워요. 지금 어디다 전화하는지 아시죠?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? 기회를 줄게. 잘 들어, 두 사람. 두 사람은 이제 절대로 만나는 일 없는 거야. 오늘 일은 날 포함해서 우리들한테는 없던 일이고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지.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. 자네 빨리 어디고 나가. 세훈아! 흥분하지 마라. 그냥 말 전하러 온 거니까. 잘못했음. 이 네 마디야. 네 마디만 하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. 그냥 가라. 사자가 왜 그러고 있어요? 네? 웃어요, 웃어. 절대로 우리가 가만 둘 수 없는다. 이 아저씨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는구나. 그런 실수를 한 거야. 그 사람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지켜준다면 모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니,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.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. 나 그래 때문이냐? 말 못하겠네. 문 실장 바꿔. 예, 사장님. 네, 알겠습니다. 찾아봐라.
지지 마라. 이 새끼 끝까지 뭐 있으려고 하네. 15분 주신단다요. 사장님 원하는 거 정리하는 대로 전화 드려. 전화 줘봐. 이거 뭐야? 배터리. 들었습니다. 그렇게 됐습니다. 저를 우리한테 끝까지 맡기셨으면 이렇게는 안 보시잖아요. 죄송합니다. 표현이 좀..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 법이죠. 자,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.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? 참 정확하네. 그렇구나. 내일 4시까지 일로 다시 와요. 에? 보증할 만한 사람 있어? 자, 이리로 연락하고 내봅시다. 예? 누구 소개로 오셨다고? 한 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. 한상식이, 스타식이. 그 전에 신분하기부터 해봐야 되겠는데. 야, 한상식이한테 전화 때려. 그리고 나오면서 당발점도 가지고 나오고. 잠깐이면 돼. 기다리는 동안 간단하게 생활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줄까? 됐지? 어, 다음에 짠짠짠. 다시 한 번. 하나. 둘, 셋. 에이, 참나. 아, 한 사장. 그 물건 저 신분으로 만들어 준 거 말이야. 에? 야, 전화 안 받아. 나 지금 도착했어요. 물건 가지고 들어가요. 빨리 와. 그 전에 만났던 그 비상장 맞지?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. 아무리 애써도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거든. 근데 적어도 그 흔적들은 제거할 수가 있단 말이지. 아니 뭐라는 거야. 아니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러고 그럴 거지 뭐. 애들처럼 왜 그래. 알겠어. 30. 난 아직 개척까지 봤구만. 어? 억울해? 어? 억울한 거야?
네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? 딴 데서 찾는 거지? 8번 날 찾아오면 안 되지, 이 사람아. 인생은 고통이야. 너가 서봐. 들었어요? 인생 빵 뿌는 소리요. 아 예. 아, 오, 예쁜. 다시금 이거야. 그 사람 이것만 놔두고 가버렸어. 겁나 대체했다. 진짜 그치 홍보. 우와 DP9. うまいかもしれない。逆に情けだ。도대체 뭐 때문에 흔들린 거냐? 그 애 때문이냐? 이러지 마라. 그렇다고 돌이킬 순 없잖아요.
다섯 개 연한 제자가 울고 있었다.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.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? 아닙니다. 슬픈 꿈을 꾸었느냐? 아닙니다.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.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?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라더 15. 最後終わりだ。はい、いらっしゃい。